자, 애프터 이펙트 마스티쉘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모션을 만드는 포지션과 스케일을 조정해서 만드는 작업인데요. 완성 결과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 재밌어요. 나름. 그래서 이걸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가 이제 배경이 검정 배경일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음악과 함께 달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면 멋진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하기 위해서는 소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달리는 소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run MOV 파일이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달리는 MOV 파일만 여기가 투명한 파일입니다. MP4는 여기가 깜장 배경이 들어가집니다. 알파 채널에 존재하는 건 MOV 파일이죠. 자, 이렇게 좀 소스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솔리드 레이어를 좀 여러 개를 하나 배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손쉽게 작업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솔리더치라고 하는 그 솔리드 레이어 복사하는 기능이 있었죠. 윈도우 메뉴에 솔리더치를 좀 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옆에서 좀 가져와 볼게요. 레이어 제너레이터에는 알파벳으로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형성되는 알파벳, 그리고 또 솔리더티로 솔리드 레이어들을 만들어내주는 거. 그 다음에 벡터 아이콘은 벡터를 아이콘들, 폰터 썸이라든가 구글 아이콘이라든가 그런 아이콘들을 불러내는 기능이 있었죠. 자, 솔리더티를 좀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뉴 솔리드 레이어를 한 30에 30픽셀짜리로 한번 불러보려고 하고요. 프리셋을 펼쳤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컬러를 선택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기본 컬러 요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총 200개를 만들 건데 그냥 200개를 한꺼번에 만들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여요. 자, 어떻게 쌓이냐면 여기 첫 번째 얘가 20 200개니까 4, 4, 5, 20. 얘가 40개가 쌓이고, 얘가 40개가 쌓이고, 40개가 쌓이고, 40개가 쌓이고, 40개가 쌓입니다. 그러면 근처로 배치가 돼요. 여기에 40개, 여기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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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이렇게 배치되니까 같은 컬러가 이렇게 좀 근처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0개씩을, 10개씩을 해볼까요? 10개씩을 20번 한번 눌러볼게요. 크리에이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조금 다양하게 컬러들이 쌓이겠죠. 에이, 바보같이 눌렀네요. 왜 그랬을까요? 10개짜리가? 자세히 한번 좀 봐볼까요? 총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맞네요. 200개가 잘 만들어졌네요. 와우. 자, 만들어졌고요. 여기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자, 만들어준 요 영상을 이게 그냥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류 없이 쓰려면 컴포지트에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프리컴포즈 한 곳에 이펙트 모션 부티 마스티쉘. 자, 일단은 트랜스폼을 기본값을 하겠습니다. 올가닉, 즉 내가 있는 곳에 잘 배치를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from neighborhood, 주변에 있는 것과 컬러 아니야 스케일의 사이즈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겠다. 로테이션은 자신의 값 그대로, 오퍼시티도 그대로라는 형태고요. 자, 요거를 애니메이트를 눌렀을 때 기본값은 current frame, 현재 프레임. 지금 0프레임입니다. 그러면 현재 프레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Create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현재 컴프에 눈을 껐을 때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이때 나는 Create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조금씩 위치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Create. 마음에 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조금 만져보십시오. 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처럼 러닝, 뛰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죠. 애니메이션,
프레임 투 렌더라는 부분을 펼쳐서 every x 프레임 그리고 인터벌을 1프레임씩 계속 다. 자,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개의 레이어가 총 지금 여기 보니까 200프레임이 넘거든요. 200프레임이 넘는 것을 포지션, 스케일을 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솔리드 레이어가 위치도 바뀌어지고 스케일도 조정되면서 모션이 만들어지죠. 한 프레임마다 다 지금 한 프레임마다 다 모션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위치를 찾아가고 스케일도 조절해야 되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데요. 워낙 많은 레이어, 200개 레이어가 200프레임 이상을 갖다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위에 보면은 에펙이 응답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 없음이 아니라 모션이 잘 만들어집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그 모션 부티크에 STCL이라든가 아니면 뭐 폴리라인이라든가 또그 뉴턴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수시로 저장을. 여러분들이 에펙 작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자마자 저장하고 중간중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또 저장하고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오랫동안 하네요. 워낙 오래 계산하니까 제가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죠. 자, 지금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를 네모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솔리드 레이어에 마스크를 동그랗게 넣어준다든가, 하트 모양으로 마스크를 넣는다든가, 별 모양으로 넣는다든가 하면은 그 모습대로도 완성을 할수 있겠죠? 자, 완성이 됐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와우.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아까 그 더군다나 사람이 걸을 때, 발로 뛸때 이렇게 걸음이 좀 독특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씩씩한 그 모습이 잘 표현된 모션이 완성됐습니다.